플랫폼에선 허무 발언이 급증하고 소유자인 앨런 머스크가 지난주 반유 대주의 게시물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잘못된 정보와 우익 음모론을 계속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중 일부는 X와의 광고 파트너십을 계속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옌에프엘, 월마트, 스테이트팜, 웬디스, 오피스키퍼,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이코노미스트, 유세이 포함, 포뮬러, 일각 오레오 쿠키와 미츠 크래커의 제조사인 몬델지 인터내셔널은 논란이 무성한 가운데 공경에 처한 소셜미디어 플랫폼과의 관계를 유지해 온 가장 인지도가 높은 회사들 중 하나입니다. 우든 브랜드는 그들이 혐오를 반대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회사 가치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NFL 밖에서는 어떤 회사도 CNN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NFL의 수석 대변인인 브라이언 맥카시는 짧은 성명에서 스포츠 리그가 모든 형태의 혐오 발언과 차별을 명백하게 비난하고 렉스에게 직접적인 우려를 표명했다고 CNN에 말했습니다. NFL과 다른 회사들이 X와 무기를 계속 연결하기로 한 결정은 다른 주요 브랜드들이 작년에 트위터로 알려진 플랫폼을 소유한 머스크에 의해 촉발된 논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와 대조적입니다. 머스크의 인수 이후 이 플랫폼은 이전에 괴롭힘과 남용으로 금지된 계정을 복원하고 진정한 정보원에 대한 검증을 제거했으며 인종차별 계정의 가시성을 높인 유료 블루 체크마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위험한 음모 이론의 불길을 받아들이고 부채질했으며 플랫폼에서 혐오 발언의 증가를 폭로하는 조직을 고소하고 반유대주의 남용이 빈번한 원천인 조지 소로스를 공격했으며 유대인 옹호 단체인 반명예 훼손 연맹을 위협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넷플릭스, 디즈니, IBM, MBC 유니버설, 파라마운트, 폭스 스포츠, 페리스 힐튼의 11시 11분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CNN의 모 회사 및 다른 회사들은 모두 넥스에 대한 광고 캠페인을 중단했습니다. 엑스는 특정 친나치 계정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능을 제거하고 그들의 광고가 불쾌한 내용과 함께 실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브랜드 안전 통제를 시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혐오 발언과 음모론을 게시하는 계정의 광고가 계속 게재됨에 따라 그러한 보장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머스크는 그가 반유대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산업 전문가들은 X와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고 브랜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로에는 독특한 위험을 도입했습니다. 마케팅 컨설팅 회사 AJL 애드바이저리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마케팅 업계 베테랑 누 PASKALIS는 CNN에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여전히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면 저는 그가 그것을 판매한 후 3개월까지 이 플랫폼에 복귀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일 경영대학의 전명한 교수이자 리더십 연구수석 부학장이 데프리 산인 베드는 회사가 계속 시장을 판매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으니 다 어떤 광고주든 그와 연관되는 것은 자멸적인 일입니다. 라고 소넨펠트는 CNN에 말했습니다. 그것은 병적인 것입니다. 머스크는 지난주 유대인들이 백인들에 대해 혐오를 한다고 비난하는 반유대주의 게시물을 지지하면서 거센 반발에 불을 붙였습니다. 진보적인 감시단체인 미디어 매터스가 X에 대한 신나치 혐오 발언 옆에 주요 브랜드의 광고가 등장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 게시물에 대한 그의 지지가 나왔습니다. 원투펀치는 금요일 광고주의 대탈출로 이어졌고 이는 이번 주까지 이어졌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광고주의 우려를 인정하는 대신 그의 비평가들을 비난했습니다. 월요일 그는 미디어 매터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디어 매터스는 그것이 보도를 지키고 있으며 머스크와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CNN의 이 소송은 매우 결함이 있으며 발견 과정에서 그 억만장자가 당황스러운 폭로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송은 법적 결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알리는 신호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플랫폼이 수정헌법 제1조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비판가의 언론의 자유를 목표로 하는 이런 가짜 사건을 제기한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수정헌법 제1조 변호사 테드 부토러스 CNN은 그리고 어떠한 면에서는 미디어 매터스 사람들에게 꿈이 실현됩니다. 부토러스는 이는 그들이 소송 발견 과정을 이용하여 X가 오히려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당혹스럽고 손상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도록 강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CNN의 클레어 더피는 이 보고서에 기여했습니다.